자,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요즘 단연 화제의 인물이십니다. 3선에 도전하는 현직 청주시장을 당내 경선에서 제압을 하고 당당히 공천을 획득을 하셨어요. 네. 그 경선 결과 딱 공개됐을 때그 현장에 계셨나요? 아니요, 차마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는 차마. 사무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마음을 졸이면서. 아, 그렇군요. 그럼 처음에 딱 연락을 받았을 때, 아, 우리가 됐다, 받았을 때 어떤 기분이셨어요? 아, 정말 너무 놀랐습니다, 저도. 일단 놀라셨어요. 뭐, 제가 최선을 다해서 경선에 임했지만, 제가 정말 이기리라고 확신을 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쵸, 뭐, 예. 그래서, 쉽지가 않죠. 뭐, 안 되면 그 같이 일했던 스태프들에게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이런 고민도 살짝 하면서 그렇게 기다렸는데, 이제 현장 참관하러 가셨던 분이 우리 그 단톡방이 있었거든요. 그렇겠죠. 그게 한 900명 정도 참여하고 있는 단톡방인데, 거기에, 와, 이겼다! 이렇게 올린 거였다. 와. 근데 제가 제일 먼저 봤어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서, 그 참여한 분들도 진짜야, 맞아. 이런 반응이 참 많았어요, 처음에는. 그럴 법도 한게 이제 그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삼선 도전하는 현직 시장을 당내 경선에서 누른다는 것이 그리고 사실은 민주당 입당한지도 얼마 안 되셨잖아요. 예, 그렇죠. 제가 투표도 못 했습니다. 본인 경선 권리당원이 안 돼가지고. 그렇군요. 네. 여튼 파란을 일으키셨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후보 탐구 생활로 모시게 되는데 아 후보잖아요. 그요 직전에 도지사 후보, 교육감 후보, 아 예비 후보죠. 아홉 분을 다이 자리에서 똑같은 탐구 생활을 했는데 오늘 처음으로 예비자를 뗀 후보자 탐구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영광입니다, 그것도. 네. 사실은 그 송재봉 후보에 대해서 청주 시민들은 뭐 시민사회 운동가, 그다음에 뭐 청와대 근무 경력 뭐이 정도 알고 계실 텐데 사실은 그 속속들이 뭐그 어떻게 태어나서 어떤 유년 시절을 보냈고 어떻게 성장했고 이런 거를 속속들이 알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송 후보의 일대기에 대해서 한번 속속들이 좀 탐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출생으로 가보겠습니다. 아, 1969년 9월 25일 강원도 정선군 출생으로 돼 있는데요. 이 주민등록상 69년이 맞나요? 네, 주민등록상 예. 제가 69년입니다. 알기로는 86학번이신데. 저의 누나가 네. 그 위에 바로 누나가 있는데 제가 태어났을 때 출생신고가 안돼 있었나 봐요. 아, 누님이요? 밀렸구나. 워낙 이제 시골이다 보니까 제때 안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나 출생신고를 하고 좀 기다렸다가 저를. 아, 그래서. 뭐, 예전에는 그런 일들이 자주 있었으니까. 네. 자, 태어나신 곳, 정선군, 어떤 마을이었나요? 그러니까 저희 마을 이름이 네. 정선군 당시는 동면, 동면. 몰운입니다. 몰운. 그래서 구름이 쉬어가는 동네. 그만큼 이제 산이 높고 깊은 쉽게 말하면 동네죠. 깡촌이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신선이 노는 아, 그 정도의. 동네. 그래서 우리 동네에 지금도 이제 관광지 중에 하나가 네. 모른대라고 있습니다. 몰운대. 그래서 그 절벽 위에서 그 마을을 이렇게 굽어볼 수 있는, 아, 아, 근데 구름을 굉장히, 내려다보는. 그렇죠. 그런 이제, 그렇군요. 네. 굉장히 이제 산골이었고요. 제가 이제 어려서 이렇게 기억을 해보면, 네. 뭐 그냥 그 주로 산에 가서, 뭐 소풀 뜯어먹이는 거, 그다음에 그 하천에 가서 물고기 잡던 기억, 뭐, 그것도 어항이 없으니까 네. 당지 그 위에 네네. 소주 대병을 그 가운데 이렇게 실을 둘러서 네네네. 직접 그걸 딱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뒤집어서 어항을 만들어가지고 물고기 잡던 뭐 그런 기억 나고. 갑자기 노래 제목이 어느 산골 소년의 뭐죠? 예, 그 이야기. 네. 자, 출생을 하시고 정선에 있는 선동국민학교와 화동중학교를 다니셨습니다. 네. 뭐 어떤 학생이셨어요? 국민학생 때하고 중학생 때? 제가 그 학교를 입학한 시점이요.
기억엔 제가 4월 달쯤에 입학을 한 것 같아요. 초등학교를. 그다음 국민학교인데. 3월이 아니고요. 네. 왜 그랬을까요? 제가 아는 것처럼 나이가 좀 줄었잖아요. 네네네. 저랑 매일 윗집 아랫집에서 같이 놀던 친구가 네. 오늘 학교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혼자 집에 있는 거예요. 나네. 네. 그리고 뭐 화도 나는 거예요. 친구는 학교 가는데 저는 뭐냐. 넌 뭐지? 그래서 그때 아마 학교에서 그 동원 예비군 훈련을 네. 하는데 제 아버지를 따라간 거예요, 제가. 졸라가지고. 네네네. 저도 학교 가고 싶다. 네네네네. 그래서 4월 달쯤에 학교를 갔는데 네. 등록을 시켜준 거예요, 학교에서. 너도 와. 네. 그때부터 학교를 이제 다니기 시작했는데 네. 생각보다 제가 그 적응을 잘 못했어요. 정말 되게 창피한 그 기억 중에 하나가 네네네. 늘 그 시골 저 초가집에서 살았으니까 네네네. 늘 문은 앞뒤로 여는 거죠. 창호지가 있는 네네. 앞뒤로 창호지가 여는 문인데 네. 학교를 갔는데 갑자기 화장실이 급해가지고 네네. 소변을 보러 갔다 와서 네. 문이 안 열리는 거야. 교실 문이. 아, 교실 문이. 네. 네네네. 왜냐하면 옆으로 밀어야 되는데. 미닫이 문이었군요. 네. 네. 다 교실 문은 그 당시 이렇게 옆으로 밀어야 되는데 앞으로 아무 밀어도 문이 아니라 집으로 그냥 갔습니다. 집으로 오셨어요? 그 똑똑똑 노크라도 해보시죠. 창피해서. 창피해서. 아, 굉장히 뭐, 순진하고 네, 네, 여렸던. 지금 생각하면 엄청 부끄러워요. 그리고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 길이 네. 거의 네. 한 1시간 정도. 걸어서 가야. 예, 워낙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 이 장마철이 되면 네. 늘 강가에서 기다렸어요. 저 나무다리가 언제 또 내려가나. 왜냐하면 나무다리가 네. 이게 비가 많이 해서 또 내려가면 한 일주일 학교 안 가도 돼요. 학교 가기 싫어서. 근데 가끔 그게 1년에 한 몇 번은 또 내려갑니다. 나무다리가. 아, 네. 예, 그러면 이제 며칠 학교 안 가고. 하긴 산골에 네. 비가 많이 오면 이게 네. 그 거세잖아요. 물살이. 그렇죠. 그 당시로 보면 이제 시멘트 그 새마을 운동이 한참 진행 중이긴 했는데 아직 시멘트 다리가 제가 5학년인가 6학년 때쯤 네. 이제 만들어졌고 그 전까지는 외나무 다리였어요. 아. 그래서 비가 와서 또 내려가면 어쨌든 일주일은 이제 쉬는 그 학교 가는 길이 워낙 길다 네. 보니까 네. 중간에 가다 쉬는 경우도 종종 있었죠. 그렇겠죠. 친구들끼리 네, 모여서 네, 학교는 네. 안 가고 모여서 이제 서리 해먹고 네, 네. 거기서 놀다가 네. 집에 이렇게 오는데 저는 완벽하게 소개했다고 생각하는데 이상하게 부모님들 다 아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혼났던 기억. 뭐 소위 이제 땡땡이 친 거를 부모님은 네.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그러니까 아시고. 신기하게 네. 잘 아시더라고요. 네, 네. 그러셨군요. 하여튼 뭐 그런저런 기억이 있고요. 그래서 뭐 국민학교는 어렵게 제가 졸업을 하고 제가 3학년 때인가까지는 네. 학교 간 날과 안 간 날이 비슷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뒤늦게 좀 적응을 해서 5, 6학년 네. 때는 열심히 이제 다녔고 그래서 중학교까지는 버스로 한 20분 가야 되는 거리. 아, 집에서요? 예. 예. 그리고 새벽같이 또 집에서 버스 타는 데까지 걸어가는 데가 네. 한 20, 30분 걸리. 아하, 네. 네. 그래서 뭐 중학교는 이제 그 정선 읍내학원 한참 떨어진 이제 네네. 그 면소재지에 있는 네네네. 이제 중학교를 다녔죠. 네. 그러셨군요. 그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좀 그림이 그려집니다. 더 높은 산골에 네. 구름이 지나가고 네. 거기 아이들 하천가에 뛰놀고 그렇죠. 개울가겠죠. 화천도 네. 아니고. 그렇죠. 제가 집에 생각해 전기가 네. 제가 6학년 때쯤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제가 전기를 정말 굉장히 싫어하고 두려워하는데 그 당시 이렇게 알다마로 이 전기 불이잖아요. 근데 그걸 설치는 해놓고 네. 그 전구를 안 꽂아놓은 거예요. 근데 제가 학교 갔다 집에 가보니까 이 천장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예요, 동그란 게. 그다음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는데 어머. 전기가 온 거예요. 큰일 날 뻔했네요. 네. 저는 죽는 줄 알았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엄마한테 얘기하셨어요? 나 여기 넣었다가. 네. 뭐 그렇지만 부모님도 잘 몰랐으니까. 그러셨어요. 아, 그렇군요. 네, 뭐 산골 소년의 진 면모가 드러나고 있는데. 자, 고등학교는 네. 원주에 있는 이제 대성고등학교로 가세요. 네. 그 일대에서 고등학교 지나갈 때는 뭐 원주로도 많이 갔었나요? 많이는 안 갔고요. 네. 몇 명씩 이제 대체로는 저희 보면 한 절반 정도는 고등학교 네. 진학을 안 한
친구들이 많았고요. 그 여학생들은 고등학교 진학을 안 하고 대체로 그 당시 뭐 저기 구미나 인천이나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취업을 그 취업을 하러 가는 경우가 많았고 그래도 남자들은 그렇군요. 좀 이제 고등학교 진학하는 비율이 좀 높았죠. 근데 저는 그 보통 이제 하면 이제 정선에 종합고등학교가 하나 있었어요. 종합고등학교. 그래, 네, 종합고등학교 정선 여고가 있었는데 글로 이제 가는 경우가 많았고 네. 그다음에 뭐 이제 공고가 또 영월 쪽에서 글로 가는 친구들 뭐 이렇게도 있었는데 네. 저는 그 우리 아버님이 굉장히 엄하셨어요. 네, 네. 뭐 그래서 집에 있으면 너무 이게 숨쉬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버님만 있으면 어떻게든 집을 좀 이렇게 빠져나가고 싶을 정도로 그래서 이게 제 나름의 네. 이제 전략은 집을 떠나야 되겠다. 혹시 형제자매가 저희가 사남이녀. 사남 아 예. 육남매인데요. 예, 육남매입니다. 몇째셨죠? 제가 셋째. 셋째요. 예. 그럼 셋째 아들이 원주에 있는 고등학교에 가겠다고 했을 때 예. 부모님께서 흔쾌히 그래라 이렇게 하셨나요? 제가 먼저 원서를 냈죠. 부모님께 얘기 안 하고요. 네. 예. 예, 원서를 먼저 낸 다음에 네. 선생님이 원주로 가라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래도 학교에서 조금 공부를 하면 네. 춘천 원주 여기 중에 이제 인문계 고등학교를 가는 그렇군요. 거였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원주로 신청을 했고. 그래도 이제 네. 중학교 때는 좀 공부를 하셔서. 그러니까 뭐 시골이지만 그러니까 조금 네. 했죠. 네. 원주에 있는 네. 인문계 고등학교인 대성고등학교를 네. 가셨고요. 네. 고등학생 때 뭐 그 장래 희망 꿈 이런 건 어떤 걸 꾸셨어요? 그때 뭐 특별히 꿈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네. 뭐 대학 가는 게 목표였으니까 네, 네, 네. 그냥 뭐 대학을 가야지 뭐 그랬고 그래도 서울에 있는 인서울을 해야지 뭐 이런 정도의 네, 생각, 막연한 생각 막연한 생각이었던 것 같고요. 네. 저 집을 떠나서 이제 원주에 있는 고등학교 자취를 하셨나요? 하숙을 하죠. 네. 네. 처음에 적응을 잘 하셨어요? 그 적응이 잘 안 됐죠. 네, 네. 왜냐하면 일단 그 원주로 고등학교를 가서 제일 적응이 안 되는 게 영어부터 안 되는 거예요. 영어요? 네, 네. 그 시골 그 당시 이제 시골 중학교 같은 경우는 네. 교사가 부족했어요. 좀. 그래서 영어 선생님이 3학년 때 왔어요. 중3 때요? 예. 네, 그 1, 2학년 때 음악 선생님이 영어를 가르쳤는데 아. 매일 때리기만 하는 거예요. 외우라 그러고 때리고. 그래서 고등학교를 갔는데 당장에 이게 이제 잘 따라가는 것도 안 되고 그 두 번째는 이 말투 때문에 네네. 정선의 사투리가 굉장히 세거든요. 원주와 정선이 또 달라요? 굉장히 다르죠. 원주는 거의 네. 그 수도권 말세예요. 서울 말세예요, 거의. 원주만 해도. 그렇군요. 그래서 말만 하면 친구들이 웃고 놀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또 이렇게 말을 못 해가지고 되게. 예. 기억이 안 납니다. 지금 뭐 청주 워낙 오래 사셔서 네. 뭐지. 그래서 네. 뭐 이제 그런 것도 좀 어려웠고. 그것도 자유를 얻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하숙집에 이제 하숙 생활을 하는데 그 하숙집 그 주인장이 네. 그 전파사를 하는 분이었는데 고등학교 선배였어요. 네네네. 근데 이제 우리 아버님이 그 집에다가 하숙집을 얻어주셔가지고 그 1학년 때만 해도 자유롭게 막 되니까 이제 친구들 어울려 놀고 뭐 네네네. 어떤 친구는 뭐 술도 먹고 그래서 제가 담배를 핀 거예요. 네네네네. 그 뭐 다 올려 피니까 그래서 그 옥상에서 네. 이렇게 이제 모여서 담배를 피다 네. 그 주인한테 걸렸어요. 걸렸죠. 네. 네. 그래서 그분이 엎드려 보차더니 그 꽃끼니 자루를 탁 빼더니 마구 빼는 거예요. 하숙집 주인이요? 네. 그래서 아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후에 끊었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굉장히 고맙다고 해야 되겠네요. 근데 네. 그 집에 3년간 제가 하숙을 했습니다. 다른 데 못 가고. 담배 피다 걸려서 하숙집 주인한테 맞았다는 얘기는 또 처음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선배니까. 아, 네. 네. 후배를 잘 지도해야 된다, 내가. 그러셨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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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랬던. 근데 그 덕에 사실은 어쩌면 고등학교를 잘 또
마친 계기가 되기도 했고요. 네. 그 후에도 인연이 돼서 오랫동안 연락하고 지내고 그랬어요. 아, 그러시군요. 네. 네. 자, 이제 집을 떠나서 이제 엄하신 아버님 슬하를 떠나서 이제 원주에서 고등학교 생활을 했고 자, 여기서 이제 그 우리 송 후보의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될 선택을 하십니다. 이제 대학 진학을 충북 청주에 있는 청주대학교로 하셨어요. 정치외교학과 86학번이신데 이쪽에 좀 연구가 있으셨나요? 아무것도 없었죠. 그럼 어떻게 이쪽으로 오게 되셨나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계획 있게 사는 사람은 아니었나 봐요. 원서는 내야 되는데 네네네네. 생각보다 학력고사를 잘 못 받고 뭐 자유를 만끽하느냐고 그런 데 있을 테고 네네. 나름 좀 열심히 저는 뭐 3학년 때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잘 안 됐고 네네. 그래서 도대체 어디를 가야 되지 이러고 이제 그 당시 다른 선생님하고 면담을 하잖아요. 네네네. 그 면담을 하니까 당연히 성적에 맞춰서 어디 어디가 가능한지가 나오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청주대 정도면 되겠다. 근데 뭐 그전까지 청주하면 교육도시라고 하는 그렇죠. 또 명성도 있었고 그렇지만 또 제 뭐 마음의 성에 차지는 않았죠. 그래서 꼭 와야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그래 여기다 한번 내보자 뭐 이런 심정으로 그 제 그 당시 이제 그 정선 그 중학교 동창 중에 같이 대선구를 왔던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같이 원서를 냈는데 청주대학교예요. 네, 그래서 그 친구한테 부탁을 했어요. 내 원서 좀 내줘. 이래가지고 대신. 네, 저는 오지도 않고 냈죠. 그래서 이제 근데 그게 운명인가 봐요. 근데 언제 이 발표를 하는지를 몰랐어요. 합격자 발표. 네, 합격자 발표를 해야 되는데 안 오는 거예요 연락이. 그래서 친구랑 둘이 야 우리 그 청주대 한번 가보자. 구경이나 한번 해보자. 왜 발표를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왔더니 그 학교 그 수의실에서 물어본 거예요. 그 정문 수의실에 가가지고 도대체 우리 왜 이렇게 연락이 없어가지고 왔다. 그랬더니 그 수의실에서 합격자 명단이 있더라고요. 수의실에요. 네. 근데 제 원서를 내준 친구는 떨어지고 저만 된 거예요. 결국 이런 얘기가 있죠. 그런데 같이 갔는데 그 등록금 납부일이 다음 날인 거예요. 아 바로 다음 날이요. 네. 네. 그런데 그러면 아무 준비 없이 왔는데 다음 날 바로 돌아가도 도저히 다시 등록금을 가지고 돌아와서 낼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뭐 계좌 이체가 바로 되는 것도 안 아니고요. 되죠. 네네. 아 그래서 방법이 없는데 그 당시에 우리 동네에 그 이장님 집에 전화가 딱 한 대가 있어요. 집에 전화가 없었으니까. 네네네. 그래서 이장 집에 전화를 하면 이장이 동네 방송을 하는 거예요. 누구 집 와서 전화 받으셔 이렇게 되는 구조인데 제가 이렇게 부끄러워가지고 전화를 못했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집을 돌아갔는데 다음날 아침에 집에 도착한 거예요. 아. 그 당연히 이제 포기했죠. 그래서 난 이제 인연이 없나 보다. 그래 포기를 했는데. 제가 출발해 오던 날 집에 합격 통지서가 도착을 한 거예요. 아, 우편으로요? 네.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등록금을 가지고 거꾸로 청주로 오고 네네네. 저는 집으로 간 거예요. 와, 이거 무슨 영화 같은 얘기인가요? 네, 그래서 결국 등록을 하게 된 거죠. 네네. 그렇게 해서 이제 청주와 인연이 그래서 이게 하늘이 맺어주는 인연이다. 그렇군요. 네. 저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인데 신기하게 그렇게 좀 뭔가 인연이 이렇게 좀 맺어지면서 이제 청주대를 오게. 근데 학교도 좀 그렇지 우편을 좀 빨리 보내주지 어쩌면. 아 그러니까요. 하루 전날 집에 도착하면 그 등록금도 작은 것도 아니고. 그렇죠. 꽤 그 부담되는 액수였는데 다행히 우리 아버님 어디가 돈을 빌려 오셨나 봐.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등록을 해서 청주로 오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청주대학교를 오게 되셨는데 학과가 정치외교 학과인데 그 왜 정치외교 학 과를 선택을 하셨을까요? 오늘 이렇게 이제 청주시장 후보가 되시려고 그때 이미 정치외교학과를 택하셨나요? 그랬던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뭐 그 당시에 이제 제 생각에는 이 정치외교학과로 오면 정치보다는 외교관 같은 거 뭐 이런 게 되는 줄 알았어요. 외교. 그래서 아 내가 세계를 한번 떠돌아 볼 수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으로 뭐 단순한 정말 아주 단순한 생각으로 정외과를. 선택했던 것 같고요. 산골 소녀님에도 불구하고 꿈은 크게 갖고 계셨네요. 외교관이 점점, 돼서 전 세계를 누비겠다. 점점 꿈이 커졌죠. 살면서. 자, 정말 이렇게 어렵게 이제 청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입학을 하셨는데요.
그럼 이제 외교관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면 될 일인데, 네. 예. 그 이제 학생 운동을 하시게 됩니다. 네. 예.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그 제가 이제 고등학교 시절에 네. 그 제 한문 선생님이 계셨어요. 네. 그 김옥일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한문 시간 뭐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시험 학력고사에도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좀 자유롭게 그래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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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른 기억은 안 나는데 이분이 어느 날 사무실에 그 칠판에 네. 백성민자를 이렇게 탁 쓰시는 거예요. 백성민자를 쓰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줄을 하나 더 탁 내려긋는 거예요. 네. 그 백성이라고 하는 건 통치의 대상이 아니라 백성은 뿔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뿔? 네. 네. 그래서 뿔이 있는 백성이 돼야 된다. 그래서 권력자가 잘못하면 치받을 줄도 알아야 되는 그게 백성이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라는 나무다. 이 얘기를 하는데 저는 네. 뭔 소리야? 왜 민주주의가 얼마나 고귀하고 아름다운데 피를 먹고 자라? 뭐 그런 이제 충격적인 이 두 가지의 얘기를 들으면서 좀 고민이 시작됐던 것 같아요. 아 이미 고등학생 때부터요? 네, 네네. 약간의 이제 막연하지만 이제 그런 고민이 좀 있었고, 뭐 그 고등학교를 설립한 그 원제 대성고의 설립자가 네. 그 장일순 선생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네. 이게 무의당 장일순이라는 분인데, 아, 네네네. 네. 이분이 한살림 운동을 시작한, 아, 네, 그걸 제안하고 시작하신 분이죠. 그렇죠. 그분이 네. 설립한 학교예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 일정에 그런 좀 정신들이 있었던 것 같고, 학풍도 그렇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가 그런 좀 영향을 좀 받게 됐던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그 당시 저의 이제 아주 또 단순한 판단은. 네. 묘하게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일수록 네네. 데모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좋은 학교의 기준이 데모를 많이 하는 거. 이게 저 나름대로의 기준이었는데 아, 청주대학교라서 3월 한 달 다녔는데 시위를 한 번도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 이 학교는 별로 안 좋은 학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런 차에 4.19에 네네. 이게 토요일이었는데 4.19에 흥사단이라고 하는 동아리에서 4.19 기념식을 한다고 학교 본관 앞에서 그 공고물이 이렇게 대자보로 붙어 있는 걸 보고 네. 토요일 날 일부러 학교로 올라간 거야 구경하러. 아, 네네. 네. 왠지 꼭 가봐야 될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누가 와봐라 하고 권유한 게 아니고요. 없어요. 그냥 네. 스스로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이 학교가 나쁘지 않은 학교라는 걸 저는 확인해야 될 거예요. 우리 학교도 데모해. 네. 뭐 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제 올라가서 그 행사를 하는데 사람도 몇 명 안 모여 있고 되게 초라하게 행사를 하는데 끝나고 몇 명이 그 이제 청암로 광장에 네. 스크럼을 짜고 앉았는데 처음에는 한 10명도 안 앉아서 네네. 훌라송을 막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저런 게 대문가 보다 이렇게 이제 먼발치에서 구경을 하고 있다 보니까 네. 점점 학생들이 이제 불어나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저 이제 정문을 향해서 이렇게 이제 내려갔죠. 대열을 따라서 전 뒤에서 이렇게 따라가. 근데 당연히 뭘까 경찰하고 대치하니 뭐 이제 체류탄도 터지고. 네네네. 그걸 또 신나더라고요 괜히. 그래서 끼어서 막 내려갔다 올라갔다 다리다 보니 네. 당연히 학과 선배들 중에 봤을 거 아니에요. 저 신입생이라는 애가 왜 갑자기 저기 쫓아다녀? 눈에 띈 거죠. 그래서 네. 그 끝나고 그 다음 주인가 어떤 선배가 은밀히 찾아왔어요. 너 좀 보자. 네네네. 너 공부 좀 해보지 않을래? 그래, 무슨 공부야? 이렇게, 아이, 좋은 공부야. 그래서 이제, 네. 이제 학습 동아리 같은 게 네. 있더라고요. 네. 이제 과, 이제 선후배들이 그 운영하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자연스럽게 끼게 되고, 뭐, 그러다 보니 이제, 뭐, 농촌 봉사활동도 가게 되고. 네네, 네. 농활. 네. 네. 뭐,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냥 이렇게 그 학생운동 대열로. 네. 뭐 그걸 고민 없이 하여튼 끌려간 거예요, 그렇게. 네. 대개 경우에 어떤 뭐 그 주변에 선배 권유나 뭐 이런 게 있었을 텐데 네. 일단 송 후보께서는 이제 본인이 직접 제 발로 찾아가셨던 거네요. 근데 꼭 제 발로 찾아간 건 아니고 네. 그때는 이제 정말 좋은 학교인지 확인하러 간 거고 그런데 그때 선배가 저한테 권해줬던 책이 있어요. 네. 그게 이제 5.18 광주와 관련된 황석영 선생이 쓴 죽음을 넘어 이 시대에 넘어 이 시대를 넘어라고 하는 예, 그 실화 소설이죠. 그래서 그 책을 가지고 집에 와서 혼자 이제 그때도 하숙을 했거든요. 1학년 때는 혼자 그 책을 보면서
그 뭐 이렇게 분노, 슬픔, 뭐 고통 이게 한꺼번에 이렇게 확 밀려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뭐 충격이었나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당시까지 제가 확고하게 생각한 5.18은 북한의 선전선동에 의해서 이용당한 일부 정말 폭도들이 일으킨 네네네. 폭동 수준으로 당연히 생각하고 그래서 그렇게 진압을 받아도 싸!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책을 쭉 읽으면서 어떻게 그 국가에 대한 왜 그 이 분노, 적어도 정부가 어떻게 그 자기 국민에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걸 어떻게 이렇게 속여왔을까? 그러니까 정부에 대한 분노, 언론에 대한 분노, 뭐 저 스스로에 대한 자괴감, 그동안 제가 뭐 모르면서 내뱉었던 수많은 독설들, 그 5.18에 대한 뭐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밀려오면서 참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혼자. 혼자요? 네,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 책 보면서. 네, 네. 그러면서 아 정말 그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이 독재 정권만큼은 정말 안 된다. 네. 용서할 수 없다. 뭐 그런 생각들이 좀 굳어졌던 것 같아요. 확고하게 됐고요. 네. 그러면서 오히려 두려움도 있었죠. 당연히 뭐 시위대열에 참여하는 게 어느 날 보면 누가 잡혀가 구속되고 뭐 이런 걸 수시로 있는 시절이었지만 두려웠지만 꼭 해야 된다. 네. 뭐 그런 생각들이 예,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제가 이제 학생 운동을 하다가 이제 옥고를 치른 건 제가 알고 있었는데요. 네. 그 이제 그 좀 자료를 좀 찾다 보니까 군 복무 도중에 복역을 하셨어요? 예. 이게 어떻게 된 스토리죠? 그 이제 전 대학을 졸업하고 졸업하시고 예, 네. 졸업하고 한 1년쯤 있다가 입대를 하게 되죠. 군에 입대를 하게 되는데 근데 전 좀 나이도 이제 줄고 했으니까 네네네네네. 예, 좀 학교를 굉장히 일찍 간 편이잖아요. 그리고 4년을 바로 졸업을 했거든요. 그런데 일주일을 남겨놓고 입영 통지서가 온 거예요. 집에 있는데. 아 갑자기요? 네. 예. 근데 그 당시 아무리 갑자기 빨리 와도 최소한 한 달 가까이는 여유를 줬거든요. 네네. 근데 일주일 남겨놓고 입영 통지서가 온 거야. 근데 뭐 어떻게 가야죠? 군대를 뭐 안 갈 방법은 없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군대를 입대를 했죠. 입대를 했는데 뭐 큰 문제는 없었어요. 훈련병 이제 시절에 그 네. 강원도 이제 고성에 있었거든요. 최근에 훈련소를요? 예. 예. 그 사단으로 이제 배치돼서 사단 훈련소에서 훈련을 하고 그러셨군요. 있었는데 뭐 논산이나 이쪽으로 안 가시고요. 예. 네. 그 이제 배기보충제 춘천에 갔다가 아, 거기서 이제 네. 사단으로 직접 배치가 돼서 그 22사단이건 뇌종부대라고 하는데 네네네. 최근에 왜 특하면 그 목 한 뭐 이게 넘어와가지고 늘 자주 뚫리는 네, 22사단. 네. 근데 그 한 뭐 그 군의 장교가 한 분이 와서 면담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그 네. 학생운동 했냐 그래서 했다. 그렇지만 뭐 다 정리했고 군 생활 열심히 하겠다니까 그 잘해라. 뭐 알겠습니다. 그건 의례적인 뭐 그런 게 있다 했으니까 뭐 당연히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지났는데 네. 제가 5주차가 되도록 네. 편지가 한 통도 안 오는 거예요. 저한테 제가 그렇게 잘못 산 것 같지는 않은데 뭐 다른 친구들은 다 편지가 오잖아요. 군대 처음 가면 뭐 친구들한테 가족들이 오든 뭐 애인한테 오든 뭐 이렇게 그렇죠. 오면 다 그 돌려보는데 5주차까지 편지가 하나도 안 와서 제가 속으로 아, 이 정말 이 의리 없는 인간들의 욕을 많이 하고 부모님 편지도 안 왔어요? 부모님 아니고 제 애인 편지도 안 오고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지막 이제 퇴소식 훈련을 하고 있었어요. 6주차 초에. 네네네. 그런데 갑자기 그 훈련을 하고 있는데 사단장인가? 하여튼 뭐 면담이 있다고 방송으로 네. 부르는 거예요, 저를. 네네네. 야, 그래서 나를 이제 좀 대우해 주나 보다. 이렇게 높은 분이 나를 다 부르다니. 그래서 아, 가면 뭐라고 해야 되지? 뭐 이러고 갔는데 문을 들어서자마자 그 이제 기무사에서 네. 온 거예요. 그래서 팔을 딱 비틀자마자 수갑을 채우고 뭐 여기 계급장단이 훈련병 그걸 배지도 다 떼고. 네네네. 네. 그래서 되게 어안이 벙벙했죠. 그래서 그러니까 끌고 가는 거예요. 이유도 얘기 안 해주고요. 네.
말하면 죽어 이 얘기에는 아무 얘기도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22사단에서 그렇게 차에 태워서 눈을 가리는 거예요. 네네네. 이제 눈을 가린 채로 수갑을 채우고 차 트럭 뒤에다가 딱 싣고 가는데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한 시간을 가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럼 뭐 사단 어디로 가서 뭐 조사를 받나 보다. 한 시간이 지나도 차가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네네. 두 시간이 지나도 계속 가고. 근데 어디로 가는지는 알 수가 없는데 계속해서 네다섯 시간 차가 가서 어디 내린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보니까 그게 성남에 있는 기무사령부로 데리고 간 거예요. 국군 기무사령부로. 네. 예, 가면서 이제 아, 내가 그 전에 그런 사례들이 많았으니까 이 정도로 멀리 그리고 어디를 끌고 간다고 하는 건 굉장히 어마어마한 사건에 내가 연루가 됐나 보다. 내가 간첩이 됐나 보다. 정말 이런 생각을 했어. 아, 그렇죠. 그래서 나 내 이제 죽었다. 뭐 온갖 생각이 좀 들면서 그렇게 이제 가서 조사를 시작을 했죠. 네네. 뭐 들어가자마자 정말 뭐 정신없이 맞고 뭐 그런 이제 과정을 거치고 이제 첫 질문을 하는데 이 대학 얘기만 묻는 거예요. 대학 시절에 뭐 시위한 거, 대학 안에서 뭐 그 서클 활동한 거 뭐 그런 걸 막 물으니까 제가 막 이만한 걸 상상했다가 대학만 물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술술술 대답을 막 한 거예요.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이제 청주대학교 자주대오라고 하는 네네 자주대오 예, 이제 이적 단체 그러니까 만들어지는 과정이 된 거죠. 그래서 그때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게 처음에 강령과 규약을 대라고 하는데 아, 제가 강령과 규약이 뭔지 개념이 없어가지고 강령이 뭐지가 알 수가 없는 거 강령이 뭐지? 규약이 뭐지? 이게 그런 게 없었으니까요, 당연히. 그래서 정말 많이 맞았어요. 강령과 규약을 못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하도 이 사람들이 하다 안 되니까, 야, 이거야 하고 다른 사람이 한 걸 갖다 주고, 야, 이렇게 쓰면 돼. 그럼 막 이제 비슷한 거 갖다가 다른 사건에 뭘 한 걸 막 써서 주고, 그 다음에가 조직명을 대라는 거예요, 조직명을. 조직명, 네네. 근데 뭐 당연히 조직명이 있을 수가 없죠. 네네. 그래서 그 뭐 무슨 뭐 무슨 오알지 뭐 얘기를 하는데 제가 뭐 그건 조직명이 아니다. 네네네. 그냥 그 당시 뭐 대학이 케미라고 불렀고 뭐 그런 일반적인 그냥 우리들 간의 용어고. 그래서 뭘 자꾸 해서 아 우리는 그 당시에 그래도 뭐 이렇게 자주성 그 반미 자주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으니까 네네네. 아 우리는 자주를 강조합니다. 네네. 그럼 자주대오야. 거기서 자주대오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주대오라고 하는 조직이 만들어지게 됐죠.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구속이 됐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이미 사전에 다 준비를 해놓고 대학 내에 이런저런 풀악지를 심어놓고 또 그전에 군대 갔던 사람들의 서신 검열 다 하면서 뭐 이런저런 이제 문제를 미리 찾아놓고 또 그 이전에 입대했던 사람을 이미 갖다 대서 조사를 해놓고 그리고 저를 불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준비된 그 계획 속에 제가 들어가서 그렇게 이제 사건이 만들어지게 됐었죠. 네, 네, 네. 참 굉장히 고통스러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저의 인격과 자존감이라고 하는 게 아, 정말 바닥으로 추락했죠. 그 이유는 저랑 같이 그래도 뭐 학생운동 한다고 했던 동료들이 한 20여 명이 구속이 됐어요. 그 당시에. 청주대학교 안에서만요? 그렇죠. 그런데 뭐 정말 그 선후배들이 일시에 이유 없이 뭐 저 때문에 막 구속이 됐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뭐 살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때는 아,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났다. 뭐 그렇게 자괴감이 들 정도로 긴 고통의 시간을 정말 보냈죠. 정말 지금 생각해도 쉽지 않은 이제 시간이었고 특히 뭐 그게 이제 그 사단 영창이라 이런 데가 정말 인권의 사각지대이죠. 그래서 뭐 그 자만 재우기는 유사고 거기 들어와 있는 일반 사병들에 대한 구타 뭐 이런 게 일상이었고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 제가 뭐 또 그 문제 얘기하다가 역으로 그 나머지 사병들이 또 엄청 고통을 당하고 하여튼
그 긴 그런 좀 그 시간은 지금 생각해도 참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이었고 그렇군요. 지금도 가끔 잘 때 저도 모르게 깍지를 끼는 거예요, 자다가. 아직도. 왜 그렇죠? 깍지를 끼고 자야 돼요, 영창에서. 잘 때. 아, 그래요? 깍지가 부러지면 워커벌로 막 밟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똑바로 누워서 이렇게. 정자세로 깍지를 끼고 자야 돼. 이 자다가도 깍지가 부러지면 막 들게 맞는 거예요. 그런 정말. 뭐죠? 다른 이상한 행동을 못하게 하려고 일부러. 그렇죠. 네. 뭐 이유는 그건데 고통을 주는 방법인 거죠. 그리고 뭐 그 화장실도 뭐 다 보이는 데 가서 그 뭐 다뤄 보이진 않지만 화장실에 가서 숫자를 세게 하는 거예요. 네. 번호를 세면서 화장실에 가서 일을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참 뭐 하여튼 별의별 일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뭐 수많은 일들이 좀 그렇군요. 있었죠. 아, 입대한 후에 이제 그 갔기 때문에 영창을 가신 거군요. 그렇죠. 밖에는 교도소가 아니고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게 그 당시에 언론에 보도된 자료가 너무 기막힌 게 군에 침투한 이적단체라는 거예요. 아, 송 후보께서요? 네, 제가 군에 침투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신문 보도에 나섰다고요? 그럼요. 9시 뉴스에도 나오고 당시 MBC 9시 뉴스에도 나왔을 겁니다. 아, 전국 방송으로. 군에 침투를 하셨군요. 네. 군에 침투한 이적단체 수괴가 된 거예요. 그래. 수괴가 되셨어요? 일주일 전에 입영 통지서를 받았는데. 네. 네. 아, 참. 그렇군요. 그런 좀 되게 재미있는 사건이죠. 지금 생각해보면. 네. 1년 10개월간 네. 예, 복역을 네. 하시고 그 네. 후에는 어떻게 됐나요? 그 여기가 이제 형이 확정되면 네. 민간 교도소로 넘어갑니다. 아, 그래서 장원의 육군 교도소에서 있다가 나머지 한 6개월, 7개월 정도는 그 대전 교도소에 네. 있었죠. 대전 교도소에 있다가 최종은 목포 교도소에서 출소를 하게 됐는데 형이 한 1년 정도 남았었는데 네. 그 이 최초의 문민정부인 김영삼 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네. 특별 사면을 해주셔가지고 아 특별 네. 사면이요? 네. 네. 좀 그래도 형기를 좀 줄여서 출소를 하게 됐죠. 그렇군요. 지금 이 뭐 이적단체 그다음에 군에 침투한 뭔지 수괴가 되셨는데 나중에 이게 그 법적으로는 어떻게 지금 처리가 되어 있나요? 제가 저희가 이제 사실 재심 청구를 하지는 못했고요. 네. 그 후에 이제 그 노무현 정부가 네, 들어온 네. 이후에 네. 군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들이 좀 네, 생기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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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네. 이게 군과 경찰 합동 수사 방식이었어요. 군에서 먼저 조사를 해서 경찰에 넘겨서 경찰에서 민간에 있는 이제 저희 그 동료들을 다 이제 잡아다가 구속을 시킨 사건이다 보니까. 네, 네. 근데 이제 특히 이게 경찰 쪽에서 보면 더 황당한 사건이었죠. 그래서 경찰청 과거사 네.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이 사건을 재조사를 했죠. 아. 네, 재조사를 해서 당시에 공식적인 발표가 조작 사건으로 보인다. 확정은 못했지만 네. 그 이유가 강령 귀양 뭐 등등에 대한 근거가 없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증거 자료가 없는 채로 네. 당사자들의 강요에 의한 진술만 의존해서 만들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인다라고 공식 발표를 해줘서 네네. 그나마 이제 그 나름의 명예가 좀 저희 회복이 됐고 그렇군요. 그래서 민주화운동 보상심의위원회에 또 신청을 해서 민주화운동 이제 그 대상자로 이렇게 또 인정을 받았고 아, 뭐 그런 이제 과정을 좀 거쳤죠. 네. 민주화운동 유공자가 되신 건가요? 유공자는 아니고 네. 네, 유공자는 지금 5.18까지만 유공자고 아, 네. 그러니까 이제 민주화운동 대상자라고 해서 대상자. 그거는 이제 그 별도로 그때 이제 별도 증서도 보내주고 네네네. 또 그 구속된 날짜만큼 해서 일할로 계산해서 보상금도 주고 아 그러셨군요. 네. 네네. 제가 그 보상금을 목돈을 받았죠. 그래서 꽤 오래 살아서. 네. 뭐 알차게 소중한데 잘 쓰셨을 것 같고요. 네. 네. 자, 아, 참 우여곡절이 많으셨어요. 네. 그 후에 여튼 청주대학교로 오셔서 이제 졸업 후에 군대 갔다가 이제 그 학생 운동을 했던 것으로 인해서 이제 복역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교도소에서 출소하신 후에 네. 다시 청주의 터를 닦으신 건가요? 그렇죠. 네. 고향으로 가실 생각을 안 하셨고요. 뭐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으셨고요. 네. 네. 네.
저는 제 대학원 이후에 네. 청주를 떠난다는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청주가 좋았어요, 그냥. 뭐, 좋으셨어요? 예, 예. 청주라는 도시가 저하고 잘 맞는 것 같은. 제가 고등학교를 원주서 다녔지만 원주를 네. 한 번도 안 갔어요, 그리고. 왠지 거긴 정이 안 들어가지고. 네. 아, 근데 자연스럽게 당연히 전 청주에서 일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청주에서 자리를 이제 예, 어떤 일을 할까 이런 고민을 그렇군요. 하게 됐죠. 네. 근데 그 당시로 보면 이렇게 이제 학생들 다 구속되고 뭐 이런 사람들이 가는 코스가 네. 대체로 보면 뭐 재야 민주운동 단체로 가든가 아니면 농민운동을 하러 현장으로 가든 노동운동을 하겠다고 뭐 공장에 취업을 하든 뭐 이런 코스를 일반적으로 이제 거치게 되죠. 근데 저는 그 구속돼서 교도소 생활을 하면서 제 나름의 고민이 좀 컸어요. 그 당시 뭐 책도 많이 보게 되고 여러 가지 각 나라의 혁명사도 보게 되고 뭐 대하 이제 뭐 장편 소설도 그때 좀 많이 네네. 읽게 되고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그 이제 학생 시절은 당연히 이제 뭐 이 사회가 한꺼번에 확 뒤집어져서 정말 민중이 주인되는 세상이 되면 좋겠다 이런 꿈을 꾸고 정말 늘 뭐 혁명을 얘기하고 이런 이제 생활이었는데 혁명이라는 방식으로 세상이 바뀌고 나서 그 사회가 혁명적으로 좋아진 사례가 없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한꺼번에 확 바뀐 이후에는 흔히 말하는 반혁명이라고 하는 네네. 반작용이 꼭 생기고 네네. 혁명의 과정에서 수많은 피를 흘리고 다시 반혁명의 과정에서 또 희생자들이 나오고 그래서 이게 우리가 꿈꾸는 세상일까? 수많은 희생자를 만들면서 그러면서 좀 그런 것이 아닌 점진적인 사회의 어떤 그 변화의 방법은 없을까? 뭐 그런 이제 고민을 하면서 북유럽의 사민주의적 경로라든가 뭐 이런 걸 보니까 피 흘리지 않고도 네네네. 복지국가로 전환되고 훨씬 뭔가 국민들이 행복하게 사는 나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런 방식의 일을 좀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나왔고 네. 그래서 그때 후배들이 저한테 참 실망을 많이 했죠. 저 선배 갔다 오더니 왜 저래? 그래서 여기저기 일을 찾다가 네. 초기에는 일이 없어서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지을 때 일용직으로 거기 한 몇 달 가서 정말 뭐 현장 노동자로 노가다 일을 좀 했었고 그 후에 이제 우리 사회 시민운동이라고 하는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방식의 그런 어떤 운동을 지향하는 뭐 이제 경실련이 서울에서 생겼고 지역에도 그런 흐름들이 막 형성될 시점에 이제 충북 시민회라고 하는 단체가 이제 지금의 충북 참여자치 시민연대의 전신이죠. 네. 그 단체가 이제 활동을 하고 있었고 거기에 이제 몇몇 선배들이 저를 이제 추천을 해주셨죠. 그래서 거기에서 쭉 그 창립 선언문을 보니까 뭐 그런 지역사회 변화에서부터 환경에서부터 문화 뭐 그런 그 흐름이 이렇게 좀 지역에서 일을 해보는 것도 좋겠다 그런 이제 생각이 들어서 네네네. 거기서 이제 자리를 잡게 됐던 거죠. 그러셨군요. 네. 그 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에 이제 충북에 이제 다시 청주로 돌아오셔서 시민운동에 이제 투신을 하시게 되는데 보면 뭐 충북 시민회에 처음에 이제 들어가셨고 청주 시민회 간사, 충북 참여자치 시민연대 사무처장. 충북시민재단 상임이사, 충북 NGO 센터장, 지금은 이제 뭐 청주 상생포럼 공동대표로 하고 계시고, 어떻게 보면 우리 청주 충북의 시민운동사에 쭉 계속 그 자리에 계셨었어요. 제가 지금 그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2004년도에 전국 최초로 시민참여 기본조례 제정하는데 또 같이 좀 힘을 쓰셨고, 뭐 직지찾기 운동, 철당간 보전 운동, 뭐 망선로 복원 운동, 고속철 5송령 유치, 행복도시 원안 추진, 청주청원 통합, 뭐 그 외에도 뭐 되게 많습니다. 이 시민사회 활동 하시면서 가장 보람되게 느끼셨던 건 어떻게 있으셨어요? 처음에 제가 들어오자마자 제가 시민운동에 이제 매력을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철당간 보전 운동이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그 당시에. 그 철당간 그 광장이 없었잖아요. 없었죠. 네. 그 자리에
바로 옆에 그 우정 세탁소라고 하는 세탁소 건물이 크게 이렇게 네네. 있었고 네네. 그 앞에는 다 주차장이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나가는 분들도 저 그 위에 저 쇠기둥을 왜 세워놓은 거야 이런 저 수준의 뭐야, 저거. 네.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이제 그 당시 청주대의 최효순 교수라고 하는 네. 교수님께서 제안을 하시면서 이거 이게 청주 하나밖에 없는 국보문화재를 이렇게 대우하면서 청주시가 문화 도시고 문화 시민이라고 할 수 있냐? 그렇죠. 네. 그러니까 도시의 자존심 문제다 이러면서 그 당감 보존 운동을 시작을 했는데 그게 설마 될까?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네. 많은 시민들이 호응하고 참여하고 청주시에 또 제안하고 청주시가 그걸 이제 수용해서 그 세탁소 건물하고 대토를 해서 내보내고 아. 그 자리가 이제 광장으로 만들어졌잖아요. 네. 이렇게 시민들이 움직이면 크진 않아도 뭔가 변화를 우리가 직접 만들 수 있구나. 되는구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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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런 좀 경험을 하면서 그 후에 저희가 이제 문화운동을 제가 몇 가지는 이제 연속해서 추진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가 이제 망선 이전 보건운동. 결국은 그것도 뭐 저기 그냥 그 제일교회 옆에 네네네. 있던 것을 결국은 이제 중앙공원으로 옮겨서 제대로 또 자리 잡는 그런 계기가 됐고 또 직지찾기 운동의 경우도 한 사람의 좀 아이디어에서 시작했는데 그래 그 직지 우리가 한번 있을 수도 있지 이러고 이제 시작했는데 이것이 굉장히 시민들이 재미있게 참여하는 문화 운동으로 이제 발전을 했었죠. 그렇죠. 굉장히 큰 반향도 있었고요. 예. 예.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 시민단체 하면은 뭐 저 뭐 하는 데야 이랬던 분들이 아 시민단체가 움직이니까 이런 뭔가 소소한 변화가 생기는구나 그런 어떤 계기를 좀 만들어 줬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게 다 보람 있었던 일이고 뭐 그 과정에서 그래도 빼놓을 수 없는 건 2000년 총선 시민연대 낙천낙선운동. 네, 낙천낙선. 네. 네. 시민운동이 정치에 진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구나. 그리고 정치를 변화시킬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뭐 그런 어떤 그 가능성을 또 보여줬고 시민운동이 사회에 미칠 영향력 같은 네네. 것이 굉장히 커지는 또 계기가 되기도 했었고요. 예. 이 당시에 그 총선 때죠. 예. 그 이제 그때는 이제 뭐 유세를 막 하고 있으니까 유세 현장에서 이제 낙천낙선 운동 하실 때 뭐 그 충돌란이 충돌도 있었고, 예. 네. 저도 현장에서 취재하면서 본 기억이 나는데요. 네. 예. 그렇군요. 시민 운동이 어떤 우리 지역 사회에 뭐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낼 수도 있다. 뭐 이런 확신을 갖게 되셨고, 예. 그 후에는 어떤 정치 영역으로 좀 더 확장을 해서 예. 예. 어떤 시민의 그 힘과 어떤 뜻을 이렇게 좀 이뤄나가는 그런 걸 예. 이제 경험을 하셨고요. 예. 자, 제가 지금 시작한 지 지금 거의 한 50분이 돼 가는데요. 뭐 좀 태어나서부터 초중고 대학 뭐 이제 그 소위 이제 감옥에 다녀오신 얘기까지 쭉 그 후에 이제 시민사회운동까지 또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좀 저 커피 한잔 하시고요. 예, 예. 네. 좀 쉬어가는 질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결혼은 언제 하셨어요? 결혼요? 결혼을 제가 1994년에 했습니다. 94년에. 네. 네. 이때 뭐 하실 때죠? 그때 이제 그 충북 시민의 간사로 일을 할 때죠. 네. 그 청주대학교 입학할 때 뭐 그 제법 재미난 영화에 나오는 그런 스토리를 알려주셨는데 같이 온 친구는 떨어지고 결혼하시게 된 뭐 좀 재미있는 에피소드 같은 게 있으신가요? 그 지금 이제 제 이제 그 배우자죠. 네네. 그 김인순 씨인데. 네. 김인순 동지이신가요? 동지죠. 그렇죠. 그 제가 4학년 때 그 1학년 입학을 신입생이었어요. 아, 예전에 이렇게 됐으면은 도둑님 소리 좀 들렸을 텐데. 그렇죠. 4학년, 1학년 신입생을. 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제가 뭐 학생당에서 쫓아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학과 생활을 거의 못해서 마지막 한 학기는 그래도 뭔가 학과에서 좀 이렇게 수업도 좀 들어가 보고 그래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학과 사무실도 좀 자주 들리고 수업도 잘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 이제 그 1학년 학생들하고 이렇게 저렇게 어울릴 기회가 많이 생겼었는데 네네. 어느 날 우리 식구하고 한 명 그 이제 친구가 저를 보더니 안 돼 보였나 그 당시에도 제가 이제 수배 중이었거든요 다른 사건으로 해서 네 수배 그러니까 뭐 초췌하기도 아니니까
자기가 불러다 화장을 시켜주겠다는 거예요. 학과 사무실로 끌고 가서. 화장이요? 네. 그래서 네네. 뭐 근데 저도 재밌기도 하고 뭐 후배들이 해준다니까 따라가서 근데 뭐 이렇게 뭐 화장을 해주는데 왠지 그 손길이 예사롭지가 않은 거야. 그렇게 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뭔가 이렇게 서로 애정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번도 그 당시 연애도 사치다 이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아 연애도 사치다. 네. 네. 예, 억제하고 있었는데 뭔가 그때는 이게 딱 이렇게 이 불꽃이 딱 튄 거죠. 그래서 이제 네. 그렇게 했고 바로 또 제가 뭐 그 구속이 됐죠. 네네. 그러니 그 당시에 면회를 하려면 아무나 면회가 안 되는 거예요. 가족 외에는 면회 신청을 해도 면회가 안 돼요. 단지 가족과 같이 동행할 때만 면회가 되다 보니 우리 식구가 약혼녀가 된 거죠. 약혼녀까지는 인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약혼녀. 면회 명단에 약혼녀. 이렇게. 네. 네. 그렇게 해서 뭐 그 오랜 기간을 제가 두 번 이제 구속이 됐었으니까 네. 연속해서 제 이제 옥바라지를 해준 거죠. 그렇군요. 네. 네. 그렇게 하다 보니 뭐 결혼을 할까 말까 고민할 수도 없이 자연스럽게 예 네. 언제 날 잡을까 근데 다행히 그 보통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을 그 장인 장모 될 분들이 반기질 않잖아요. 그렇죠. 아 그래서 네. 제가 그래서 좀 그 이 청주 시민 그 충북 시민에 네. 정말 굉장한 사람들이 있는 조직이다 이가. 네네네. 또 굉장한 분이 계셨죠. 동범 네네. 최병준 선생님도 시향해서 뭐 그 훌륭한 분들이 그때 이름을 다 걸어주셔서 이런 분들이 이 지역을 이끌어가는 분들이 있는 단체에서 제가 일을 한다. 네네네. 그랬더니 아 그러냐. 그렇게 해서 제가 구속된 건 아마 지금은 아실까 모르겠는데 전혀 속이고 굳이 미래가 뭐. 촉망되는 청년이다. 네네. 그렇게 해서 동의를 받고 네,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됐죠. 네. 그 결혼식을 그런데 제가 그 학교 지금 이제 청주대 그 예전에는 거기가 예술대 건물 오래된 그 건물 앞에서 네. 야외 이제 전통 혼례로 했죠. 아. 그래서 그 이제 행사장을 다 후배들이 꾸며주고 뭐 다 준비를 해서 그 학교 축제처럼 네. 뭐 풍물도 치고 노래도 부르고 뭐 그래서 되게 재미있게 결혼식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연인이자 학생운동의 그 동지 관계인 이 선후배 결혼을 네. 결혼을 선후배들이 네. 이제 그 말이 축하를 해줬고 네. 되신 거죠. 네. 예. 자, 예. 잠시 쉬어가려고 질문을 드렸습니다만은 뭐 옥바라지 얘기와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네. 자,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충북 지역 청주 지역의 시민사회 운동의 축으로서 예, 좀 평생을 이제 헌신해 오시다가 현 정부 들어서고 나서 2018년 10월 달에 네. 청와대에 들어가게 되십니다. 네. 네. 이때 어떤 계기로 이렇게 청와대 사실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네. 네, 그렇죠. 네. 뭐 저도 그 청와대를 간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네, 왜냐하면 네. 뭐 아시는 것처럼 제가 무슨 당적을 가진 적도 없고 또 뭐 대선 기간 동안에 뭐 정말 뭐 이렇게 대놓고 뭐 지원하는 활동을 한 이력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렇지 않은 분들이 뭐 청와대에 가는 비율이 별로 없었으니까요. 네네네. 특히 지역에서 활동한 네네네. 사람이. 네네. 근데 그 계기가 참 그게 이제 전화위복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전화위복. 하는데. 네네. 제가 왜 그 충청북도에 소통특보로 내정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었죠. 네, 네, 네. 네. 근데 그때 워낙 이제 많은 분들이 우려와 비판과. 그때가 2급 자리였었나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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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급이면 참고로 예. 현재 부지사가 1급이고 예. 그 아래 바로 이제 2급. 예. 실장. 실장급이죠. 예. 국장들보다 위. 실장, 예. 예, 그렇죠. 뭐 재난안전 실장 이런 분들 외에는 아마 그러니까 급수는 높지만 그게 예. 뭐. 사실 일반직 공무원하고는 다른 정무직 자리니까 뭐 그렇진 했는데 하여튼 당시로 보면 너무 파격적이다 뭐 이런 그렇죠. 네. 생각들이 있어서 뭐 반발도 있었고 네. 네네네. 그래서 뭐 아시는 것처럼 임명이 계속 좀 미뤄지고 있는 상태였고 네네네. 그래서 제가 아 이건 가도 일을 할 수 없겠구나 뭐 그런 판단이 들어서 이제 사퇴를 했죠 제가 스스로 접으셨고 네. 스스로 네. 이제 접고 네네.
원래 하던 일을 그냥 그 당시 NGO 센터장은 같이 사퇴를 했으니까 소통 특보로 가야 되니까 NGO 센터장은 같이 사표를 했고. 아, 그러셨군요. 그래서 네. 그 당시 충북 시민재단의 상임이사는 주로 뭐 대외적인 활동보다는 주로 모금하고 지원하는 이제 그런 업무만 하는 직책이어서 뭐 기왕에 이렇게 된 거 그냥 후배들이 활동하는데 열심히 좀 돈 만들어서 지원해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음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네. 그때 뭐 몇 분들이 제가 좀 걱정이 됐나 봐요. 네네네. 그리고 뭐 그런 이제 논란을 겪고 나니까 차라리 이렇게 된 거 지역에서 활동하기도 좀 어렵지 않냐. 네네. 차라리 이 기회에 청와대에 가서 한번 일을 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들을 하셔서 그쪽으로 좀 추천을 해주셨어요. 그러셨군요. 네. 네네. 그것도 저도 기회가 되면 또 해보고 싶고 그래서 네네네. 좀 적극적으로 좀 요청을 드렸고 근데 정말 운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죠. 그렇죠. 그 지금 같은 민주당의 도지사 후보로 나오신 네. 노영민 대통령 실장이 그때 대통령 실장으로 있을 때인가요? 아니요, 그때 이제 주중대사로. 아, 주중대사 계실 네. 때였고요. 제가 먼저 갔습니다. 한 두 달. 청와대 선배시네요. 그렇죠. 그러셨군요. 네. 예. 처음 일하신 곳이 시민사회수석실의 사회조정비서관실 행정관이셨나요? 예, 예. 예. 시민사회수석실의 사회조정비서관실 어떤 일 하는 데입니까? 그 갈등 관리하는 곳입니다. 갈등 관리요. 예. 네네. 특히 이제 그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이어져 왔던 네. 장기 미해결 그 갈등 현안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이게 뭐 크게 생각하면 쌍용차 해고자 문제에서부터 뭐 그 파인텍이나 뭐 쿨트콜텍이나 이런 수많은 그 그다음에 정교조 해직 문자 문제, 공무원 노조 해직자 문제 네네. 등등 네네. 이런 이제 갈등 현안을 풀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좀 이제 집중해서 좀 해야 될 때가 필요하다. 뭐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조직이고. 아, 청와대는 이런 네. 조직이 있었군요. 네. 네네네. 근데 저는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가고 싶지 않고 저는 좀 다른 곳을 원했는데. 뭐 어떤 수석실을 가고 싶으셨어요? 아, 저는 뭐 제 전공이니까 저는 네. 자치발전 쪽에 예, 그런 해서 뭐 지방자치나 분권이나 네네. 이런 업무를 좀 하고 싶어서 처음에는 그쪽으로 됐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제가 또 다른 권력에 밀렸나 봐요. 그래서 통보를 받는데 여기라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네. 예, 갔는데 제가 제일 원치 않는 비서관실로 갔는데 제일 원치 않는 일을 맡겨지는 거예요. 갈등 그게 노사 갈등. 아, 노사. 노사 갈등으로. 그 중에서도 노사 갈등이요? 네. 네. 그래서 처음에 제가 갔더니, 그게 뭐죠? 잡월드. 잡월드? 네. 예, 그게 이제 그 직업 체험과 관련해서 정부에서 만든 이제 네, 그 네. 공공기관인데, 네, 네. 거기에 그 비정규직을 그 당시 정규직화하는 문제가 굉장히 이슈였고 곳곳이 이제 갈등이 벌어질 때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당연히 완전 정규직을 본사 직고용 정규직을 원하고 있었는데 다 자회사 직고용 방식으로 다 네, 추진되다 보니까 갈등이 네. 굉장히 컸는데 그 일이 제일 첫 번째 네, 시작해서 뭐 수많은 그런 갈등 현안들이 오는데 제가 위치가 바뀌었잖아요. 네, 네. 뭐 시민운동 할 때야 당연히 노동자 편이죠. 그래서 이분들 뭐 같이 싸우고 지원하고 했는데 거기 갔더니 제가 반대편이더라고요. 여튼 뭐 네. 정부의 공무원 신분이시고. 네, 네, 네. 네. 그래서 정말 이분들 얘기를 듣는 것도 힘들고 또 듣는다고 바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도 하고 네네. 그래서 굉장히 좀 그 이제 힘든 시절을 보냈죠. 그런데 또 그렇지만 할 일은 있더라고요. 이게 잘 듣다 보니까 네. 그 안에 해결책이 있더라고요. 있어요? 네. 듣다 보면? 네. 그래서 계속 듣다 보니 이분들도 파국을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은 어느 지점에 가서는 그래도 수용 가능한 지점들이 생겨나고 그것을 좀 양자를 조율하면서 아 이게 세상에 해결되지 못할 문제는 없나 보다. 네네네. 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 그래서 장기 미집행 노사 갈등들이 제가 있는 동안에 물론 제가 100% 다 한 건 아니지만 꽤 많이 다 해결이 됐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뭐 그 내부 비서실 전체 위에서 또 우리 수석실이 막 그냥 칭찬을 받는 일도 있고 박수를 받기도 하고 뭐 이런 그렇군요. 일도 네. 좀 있었고 그래서 뭐 그런 이제
일을 쭉 했었죠. 네. 이 갈등 관리, 특히 노사 갈등 부분이 이제 정말 그 접근하기도 쉽지가 않고 네. 해결하기는 더더욱 어렵고 이런 네. 부분인데 계속 그런 일을 하시면서 일종의 어떤 뭐 나만의 노하우랄까 네. 뭐 이런 것도 좀 갖게 되셨을 것 같고요. 네. 네. 그다음에 제도개혁비서관실도 가셨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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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그 제도개혁비서관실은 제가 굉장히 가고 싶었던 또 두 번째로 가고 싶었던 비서관실인데 네네네. 거기가 1순위 업무가 정부 혁신 계획을 수립하고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네네. 매 1년 단위의 구체적인 과제를 선정하고 그 과제 이행상을 점검하는 그런 업무였어요. 네. 그러니까 정부 각 부처가 정부의 일하는 방식을 또 공공서비스를 어떻게 혁신할지 또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그런 정부 혁신 문제 이런 걸 종합적으로 이제 다루다 보니까 네네. 정부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굉장히 폭넓게 그래도 각 부처를 다 상대하면서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계기가 돼서 네. 거기서는 보람이 있었죠. 상당히 보람이 있죠. 왠지 그 정부 혁신, 제도 개혁 네. 이렇게 이런 말을 들으면 이제 왠지 뭐 칼자루를 쥔 것 같은 뭐 이런 느낌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네. 꼭 하고 싶은 일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뭐 그래서 제가 시민참여 기본조례를 전국 최초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마무리 못하고 온 건 아쉽지만 네네. 그래 국민참여 기본법을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지금 국회에 넘어가 있긴 한데 현재요? 예, 네네. 그래서 통과는 안 됐습니다. 아쉽게도. 뭐 그런 법을 만들기도 하고 또 그 지역사회 혁신 및 그 마을 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이것도 네. 거의 통과 시점까지 갔는데 뭐 제가 마무리를 못하고 네. 뭐 그런 것도 있고 동시에 이제 그 지역사회 혁신 업무가 네, 또 네. 저의 이제 주무였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많은 지자체들이 새로운 그런 그 이 지자체를 어떻게 혁신적으로 운영하는지 또 혁신 사례들이 어떤 게 있는지 그런 걸 발굴해서 전국화시키는 작업도 하고 그렇군요. 또 그런 걸 평가해서 뭐 이렇게 시상을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쪽의 일을 좀 하면서 야 이게 좀 청주도 이런 좋은 사례가 네네네. 수없이 많이 나올 수 있을 텐데 아쉽게도 별로 네, 별로 많이 없었어요. 그런 좀 아쉬움이 컸었죠 일을 하면서. 네. 자 청와대에 총 얼마 동안 근무하셨던 거죠? 그래서 3년이 조금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한 달 반 정도를 못 채운 3년. 뭐 거의 3년 하신 거네요. 예, 예, 예. 예, 거의 3년 동안 청와대 근무하시면서 여러 가지 일들 하시면서 소중한 경험을 쌓으셨고요. 이것을 우리 이제 청주시청에 접목하고 어떤 뭐 그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 뭐 출마하신 거로 봐도 될 텐데요. 예, 예. 예, 그 얘기는 뭐 좀 이따 나중에 다시 한번 하기로 하고요. 얼마 전에 청와대에 가서 가셔서 그 대통령과 사진을 찍고 오셨어요. 예. 선거용으로 찍으셨습니까? 선거용을 안 찍어주더라고요. 안 찍어줘요? 그 대통령이 그런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선거용 사진을 못 찍어준다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그러니까 저 코로나 시국 이전까지만 해도 네. 다 뭐 이렇게 청와대 근무하는 분들이 대통령하고 1대1 사진 찍고 또 뭐 책 같은 거 가져가면 사인해주고 이래서. 네네, 네. 다 그렇게 이제 했는데 이 코로나 이후에 퇴직해서 나온 사람들은 이게 대통령하고 사진을 못 찍고 나온 거예요. 아. 자주 볼 수도 없어졌고 이게 뭐 코로나 때문에 대통령과 근접해서 볼 수가 없는 상황이 네. 2년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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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되다 보니까 나오면서 되게 아쉬웠죠 다들 이게 해도 너무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그때 쉬고 했는데 네 그러면서 그 전까지는 뭐 그래도 수시로 뭐 행사장에서도 보고 또 점심 시간에는 군내 식당에 와서 같이 또 뭐 식사하면서 뭐 이렇게 운전하면 옆자리 앉아서 대화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아예 못 본 거예요 거의. 네. 그래서 아쉬웠고 아 그래도 나가 있으면 불러주겠지 사진 찍자고 다 안 찍어준 거예요. 그런데 네. 지금 이제 그 퇴임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그 동안 거쳐서 나간 사람들 한꺼번에 다 부른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네. 그냥 단체로 그래도 기념으로 이 사진은 그래도 한 장씩 찍어야 되지 않겠냐 이래서 찍고 개인 사진을 하나도 안 찍어준
아, 단체 사진만요? 선거용으로 쓸까봐 안 찍어준대요. 단체 사진만? 네, 어제까지 봤더니 그 좀 그 되게 지금 재미난 보도 중에 하나가 그 경비 있으시는 그 경비 병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 운 좋게 예, 예. 대통령 가운데 쓰고 이제 두 명이 뭐 오히려 선거용으로 안 찍어주는데 예. 그 경비 쓰는 보초병인지는 예.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운 좋게 예, 예, 이렇게 세 예. 명이 찍은 사진이 보도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네, 예. 그분이 더 낫네요, 우리보다. 그렇죠. 자, 거의 3년을 채워가면서 이제 청와대에서 근무를 하셨고요. 2021년 9월 달에 퇴직을 하셨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두 달 뒤에 더불어민주당에 입당을 하십니다. 네. 네. 이때는 청주시장 도전을 염두에 두고 입당을 하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본격적인 질문입니다. 왜 청주시장이 되고자 하세요?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 두 가지인데 하나는 네. 그 시민단체 일을 하면서 느꼈던 답답함이 있어요. 그게 답답함. 그 늘 청주시장은 행정관료 출신이 했잖아요. 그래서 어느 단체장이 들어와도 그 좀 새로운 제안, 특히 좀 남들이 안 하는 혁신적 제안 같은 게 있을 때 반응이 설레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지역에 하고 있냐. 설레가 없으면 안 하는 거예요. 아, 네. 설례 중요하죠. 네. 행정기관에서. 네. 네. 그 두 번째는 네. 그 예산 없다. 네. 왜냐하면 그렇죠. 뭐 당연히 예산이 없죠. 그렇지만 새로운 일을 하는데 예산이 배정되지 않고 기존에 관행적으로 하던 일의 예산이다. 이렇게 집행되다 보니 당연히 예산이 없다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제도가 없다라고 네. 하는 문제이죠. 그래서 뭐 뭘 해도 자꾸 좌절이 되는 거죠. 네, 네. 그리고 또 설령 어렵게 해서 받아들여져도 그것이 용두사미가 되는 거예요. 시작은 그렇다고 시작하는데 최종 결과물은 원했던 방식이 아니라 공무원 방식으로 결론이. 공무원들이 하기 편한 방식으로 일이 결론이 나는 경우가 너무 많고. 공무원 방식.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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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네. 제도적 거버넌스 틀이 있어도 그 거버넌스가 작동을 잘 안 해요. 거기에 참여한 분들이 만족할 수도 없고 제안들이 잘 이렇게 피드백이 되지도 않고 그래서 그 이유가 뭘까 네네. 보니까 이 리더의 문제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뭐 제가 이제 봐왔던 오랫동안 인연이 있는 단체장들 중에 뭐 수원의 염태영 시장이라든가 네네. 또 성남의 그 당시 이재명 뭐 시장 그리고 경기지사 시절의 그 활동 내용이라든가 전주의 김승수 시장이라든가 네네네. 이 시민사회 영역에서 성장해서 그 들어갔던 단체장들의 일하는 방식이 다르더라고요. 네. 이분들은 설례 중심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를 보고 시민이 필요하다면은 방법을 찾아내는 방식으로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새롭고 그 서비스의 만족도도 높고 그런 일들을 만들어내는 걸 보면서 좀 청주도 저는 그렇게 좀 되면 좋겠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네. 그 일을 제가 할 수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고요. 또 뭐 청와대 일하면서 더 마음이 굳어졌던 건 네네네. 그런 일을 하는 많은 단체장들을 보니까 네. 그 수장이 바뀌니까 1년이 안 돼서 공무원들의 태도와 공무원들이 시민을 대하는 여러 가지 방법 그리고 거버넌스 시스템 이런 것이 다르게 작동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이게 리더가 방향을 잘 정하고 정말 강하게 추진력을 가지고 일을 하면 저는 공직자들은 유능하기 때문에 네네네. 충분히 역량을 발휘해서 문제를 해결해 낼 수가 있구나. 그렇군요. 예,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청주시장이 돼서 네네네. 청주도 좀 이젠 뭐 우리가 늘 이렇게 선진 사례 찾아다니지 말고 네. 좀 다른 지역에서 청주를 찾아와서 좀 아 이런 사례를 좀 보고 가게 하도록. 하는. 네네네. 이제 좀 그런 도시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예, 그리고 청주는 그만한 또 역량과 자원이 있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 말 있죠. 왜 변화와 혁신을 하려면 제일 첫 걸음이 이제 익숙함과의 결별이다. 예, 맞습니다. 예. 그 고비를 넘지 못하면 계속 이제 그렇게 유지되는 그렇죠. 그렇죠. 관성적으로 예. 그런 일이 많이 있죠. 네. 자, 청주시장에 도전을 하셨는데 뭐 불과 며칠 전 얘기입니다. 이제 당내 경선이 있었는데. 예. 우리 이제 3선에 도전하는 현역
한 번 더 청주시장을 경선에서 누르고. 자, 아까 처음 시작할 때도 좀 여쭤봤습니다만 어느 정도 좀 확신이 있으셨어요? 아, 내가 이기겠구나, 뭐 이런. 뭐 그렇진 않았어요. 네. 네. 이겨야 된다고 하는 소명감으로 뛰었습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이겨야만 한다. 이겨야 한다. 청주의 변화를 위해서는. 그리고 그 뭔가 그 시민이 중심이 되는 그런 어떤 그 협치의 도시 청주가 되려면 결국은 공직자 출신이 아닌 적어도 소통과 공감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변화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꼭 돼야만 청주가 변할 수 있다라는 네네네. 생각으로 매일매일 최선을 다한다. 뭐 그런 간절함으로 그렇군요. 뛰었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길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 건 한 네. 일주일 전쯤. 일주일 전쯤에요? 네. 네. 일주일 전쯤에 일단 몇 가지 반응의 차이들이 좀 있었는데 그동안 저에 대해서 굉장히 뭔가 이렇게 좀 그 뭔가 거리감을 두고 있던 민주당 내 오래된 그 핵심 당원 그룹 중에 일부가 저에 대해서 호의적인 얘기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그래도 뭐 그 시민운동 출신이라 뭐 이렇게 그냥 봤는데 정말 열심히 하고 열심히 뛴다. 네네네. 그 성실함에 대한 그 신뢰를 보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거리에서 인사를 하는데 손을 흔들어 주는 분이 조금 늘었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네. 예. 뭐 그리고 주변에서 뭐 어쨌든 제 이야기가 이렇게 좀 거론된다는 얘기가 들리기 시작하고 그래서 아 혹시 이 흐름이 잘 가면 내가 정말 이렇게 기적을 만들 수도 있지 않나? 뭐 그런 정도의 네네. 마음, 네. 네.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사실 그런 반응의 변화는 후보가 제일 먼저 느끼시게 되죠. 네. 지금 본인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기적이라고 하셨는데 정말 일단 파란을 일으키셨어요. 이제 그 사실은 예상치 못했다는 시민들이 많으세요. 네. 그렇죠. 여튼 결과는 나왔고요. 이제 이제는 본선입니다. 국민의힘은 그 이범석 전 청주 부시장이 이제 그 공천을 받았고요. 네. 네.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관료 출신 아, 이 말씀을 하셨죠 며칠 전에 행정고시 출신 엘리트 관료 시장 시대는 마감을 해야 된다. 네. 예. 어떻게 보면 가장 차별화된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상대당 이범석 후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아 글쎄 제가 뭐 보기에 그 굉장히 열심히시더라고요. 아 열심히. 네. 예. 예. 뭐. 그러나 뭐 지금 제가 그 정확하게 그분을 평가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제 제가 토론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토론을 하고 같이 그분이 갖고 있는 철학과 가치가 어떤 건지 또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이제 일합을 겨뤄봐야 어떤 분인지 뭐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제가 앞에 그 말씀 주신 대로 저는 그게 관료에서 시민으로 그리고 정치에서 변화로 라고 하는 것이 아마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슬로건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리고 우리가 24년 동안 그 엘리트 관료 출신 단체장을 충분히 경험했다. 네. 네. 그래서 관료로서 굉장히 유능한 그 단체장들을 우리가 6번 연속해서 맞아 봤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결과적으로 한 분도 재선을 못했어요. 네. 재선을 못한 이유는 시민들이 만족할 만한 일을 그 훌륭한 관료 출신 6명이 한 번도 못했다는 건 충분히 이제 검증이 됐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관료적 경험과 관료적 마인드가 아니라 정말 현장에서 시민과 함께 문제를 고민해보고 또 해결해보고 그 안에서 대안을 찾아왔던 그러한 현장 중심형 그런 그 이 실천가 이런 사람이 오히려 좀 단체장을 해야 시민들도 뭔가 차별화된 경험을 할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리고 다양한 그 리더십에 대한 좀 다양한 유형의 단체장을 또 경험해봐야 좀 이제 뭐 어떤 게 더 좋을지 골라서
선택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매일 같은 밥에 그 나물에 그 밥만 계속 먹다 보니까 세상에 그것밖에 없는 걸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 네, 두려워하지 마시라. 네. 충분히 우리도 그걸 감당하고 새로운 변화를 만들 역량과 자원과 자질을 갖춘 사람이 많다. 네. 좀 그런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95년 이제 민선 이후에 청주시장의 경우에 단 한 명도 연임이 되신 분은 없죠. 물론 지금 한범덕 시장이 이제 재선하셨습니다만 한 번 쉰 다음에 그렇죠. 됐었고 단 한 명의 시장도 연임을 허락하지 않은 우리 청주 시민들. 그 요인 중에 하나는 그 엘리트 관료 출신들의 시장에 대한 어떤 그런 평가라고 볼 수도 있다. 이런 말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시군요. 네. 지금 여튼 뭐 저 국민의힘 이범석 후보를 본선에서 이제 제압을 해야 이제 시장에 이제 오르시게 될 텐데. 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지금 보면 뭐 인물 구도보다는 지금 당대당 구도로 많이 가고 있다. 네. 뭐 이런 면에 있어서 민주당이 뭐 좀 사실은 뭐 좀 그 쉽게 가기는 어려운 상이 아니냐 이런 네. 말씀도 하시는데 현장에서는 어떻게 느끼세요? 뭐 제가 그 저녁마다 네. 정말 그 현장을 누비고 다녔잖아요. 네네. 그 상가와 그 특히 고깃집 뭐. 하여튼 호프집까지도 다니면서 그 시민들을 계속 이제 만나면서 느낀 건 네네. 정말 이 변화에 대한 요 열망이 있다. 그러니까 뭔가 이게 뭔가 청주에 좀 신바람 나는 좀 새로운 변화, 좀 뭔가 새로운 물결이 좀 이렇게 한번 확 들어오면 좋겠다. 이러한 그 기대들이 굉장히 있고 네. 특히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한 이제 그런 열패감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그 절대 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바닥에 에너지가 있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저는 그 에너지를 불러일으켜서 그걸 변화의 물결로 만든다고 하면 저는 현재의 정당 지지도와는 다른 정말 아래로부터의 그 변화의 흐름들을 만들어내겠다 이런 게 저의 생각이고요. 네네네. 또 그게 저의 강점이라고 봅니다. 네. 제가 뭐 그 현장에서 늘 시민과 함께 일을 만들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강점을 최대한 살려나가면 충분히 저는 승산이 있다 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당선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제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자, 뭐 좀 약간 꺼리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선거라는 것이 왜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 우리 지역 출신, 뭐 네. 타 지역 출신 뭐 이런 네. 거 가리시는 분이 사실 있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 최근에 SNS에 이런 글을 쓰셨어요. 특정 학교 출신에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인사를 하겠다. 네. 이제 시장이 된다면 네. 학연 지연 혈연에서 자유로운 나만이 할 수 있다. 네. 이런 글을 쓰셨단 말이죠. 네. 자, 타 지역 출신으로서 선거구도상 불리할 수도 있고 만약에 되신다면 이렇게 공정하게 얽매이지 않고 할 수도 네. 있고 네. 이 장단점이 있을 수 있는데 네. 이 글을 SNS에 올리신 이유는 뭐였나요? 요즘에 이제 제가 후보가 되고 났더니. 네네. 뭐 객지 출신이 와가지고 뭐 시장 하겠다는 게 말이 돼? 뭐 이런 식의 그 반응들이 꽤 있다는 거예요. 있을 수 있죠. 네, 그래서 그 제가 참 한편으로 이렇게 좀 속이 상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태어나지 않은 그러면서 청주에 애정을 가지고 살고 청주에 날 기여하고 살고 있는. 약 60%의 시민들에게 네. 상처를 주는 말이다. 아, 현재 청주 시민 중에 그렇죠. 다른 데서 오신 시민들이 청주에서 태어나지 않은 분이 60%라고요. 예, 그 정도 비율이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이미 청주는 그 개방형 도시로 이미 성장했고 또 앞으로 좀 더 그런 역동성을 발휘하는 그런 어떤 도시로 발전해 가야 되는데 네. 뭐 이게 무슨 뭐 태어난 걸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방식의 이런 어떤 네거티브는 정말 이제는 그 부끄러운 일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그 동안의 이제 시정의 인사에 대한 그 평가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어느 학교 출신이 되면 네. 그 학교 출신들이 이익을 보고 뭐 나머지 학교는 불이익을 본다. 뭐 그런 우려가 있더라고요 현실적으로. 근데 저는 뭐 여기 출신 학교가 없으니까 네. 예,
누구도 저한테 뭐 흑맥을 들이대서 뭐 이렇게 하지 못할 거 아니에요? 대학은 있잖아요, 대학. 근데 또 생각보다 대학 출신은 별로 없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그런 것으로부터 제가 지금까지 뭐 그 살아온 삶이 사실은 그런 공정의 가치라고 하는 또 그런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또 하나는 이제 청렴이라고 하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살아온 또 사람이기 때문에 인사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그 능력 위주로 제가 할 수 있다. 뭐 저한테 누가 뭐 협박할 사람이 없거든요. 동문 선배라고 연락해서 뭐 이럴 수 있는 분도 없고 뭐 신세진 것도 없고 그렇죠. 네. 그런 건 분명히 역의 장점이기도 하다. 그런 그리고 그렇게 꼭 해야지만 아마 그 청주시의 공무원들이 그래도 뭔가 자발성과 열정을 가지고 일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정말 성과를 내면 합당하게 거기에 대한 인정을 해주고 또 그 성과에 합당한 인사를 하고 그렇게 가야지만 아마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더 우대받는 그렇게 아마 바뀌어야지만 청주시청을 찾는 시민들도 아, 좀 바뀌었네. 이런 느낌을 갖지 않을까. 그렇군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학연, 지연, 혈연에서 자유로운 나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다. 그런 말씀하셨고. 그 쭉 얘기하시면서 그 어떤 갈등 관리를 하시면서 그 깨우쳤던 소통의 중요함, 소통의 능력, 그리고 이제 그 정부 혁신 제도 개혁을 하면서 어떤 그 배우셨던 어떤 변화의 어떤 뭐 노하우, 방법, 혁신 이런 것들을 이제 시정에 이제 적용을 하고 싶으실 텐데 만약에 청주시장이 되신다면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제일 먼저 어떤 일을 하고 싶으세요? 글쎄요, 뭐 아직은 정말 제일 먼저는 제가 고민을 못 해봤고요. 작은 거라도. 저는 이제 그 변화가 위에서부터 거대한 변화도 있지만 현장에서부터의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 성과를 체감해야지만 좀 시민들은 참여의 욕구가 생기고 자발성이 생겨나거든요. 내가 제안한 것이 현실이 되는 걸 봐야 그다음에 더 큰 제안도 할 수 있고 참여의 어떤 그런 효능감도 생기기 때문에 저는 그게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읍면동 자치를 훨씬 강화하려고 합니다. 아, 읍면동 자치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내세우고 있는 것 중에 그 주민세 균등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청주 시민이기 때문에 내는 세금이 있죠. 그것을 읍면동의 주민자치회에 배정을 하려고 해요.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회로 전환해서 훨씬 더 그 책임감과 그 권한을 좀 키워주고 거기에 자율예산으로 그 예산을 배정하고 그 예산을 기반으로 읍면동 단위의 발전계획을 스스로 세우게 하고 거기에 직접 예산을 집행해서 곳곳에 다양한 성과들을 만들어내는 작업을 하려고 하고요. 그렇게 되려면 당연히 읍면동장과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 간의 이 협업체계의 거버넌스가 작동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읍면동장에 대한 주민추천 공모제를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읍면동장 주민추천 공모제요? 그래서 이건 이제 그 외부 개방형은 아니고 기존 공무원 중에 안에서 주민들이 초빙하는 방식. 우리 동네 정말 저 사람 유능한 공무원이면 저 동장님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동장님을 보내. 그래서 또 아니면 공모해서 동장 신청자들이 오면 주민들이 심사해서 아, 이분이 우리 동장이 좋아. 그렇게 선정하는 방식으로 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시장의 인사권의 상당 부분을 놓게 되시는 건데요. 그렇죠. 그럼에도 그렇게 하면 주민과의 소통이 훨씬 원활해지고 또 이 읍면동장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동네 일을 정말 성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뭐 그런 방식으로 오히려 그 이 아래로부터 좀 성과를 내는 일을 먼저 시작하고 위로부터는 저는 그 이 공무원들 일하는 방식을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저는 그 소통 능력 그리고 디지털 능력. 디지털. 뭐 이런 그 디지털 전환과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결국은 이 분야가 빅데이터를 포함해서 이제는 그런 그 데이터 기반 행정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가려면 그런 준비가 돼야 되죠. 네네. 그럼 그런 관련 전문가도 뽑아야 되지만 공무원들이 그걸 이해하고 인식하면서 그것을 정책으로 끌어올 수 있는 역량들을 갖춰나가는 그리고 현장의 경험도 중요하기 때문에 네네. 현장 중심의 어떤 교육 체계 이런 것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서 공무원들이 일하는 방식을 좀 시민 중심으로 이렇게 전환하는 네네. 그런 시도들이 좀 동시에 가야 된다. 그렇게 하면 아마 제가 그 몇 지자체를 보니까 단체장이 그런 방식으로 한 2, 3년 하니까 정말 공무원들이 아, 예전에 저분이 맞아 이럴 정도로 굉장히 시민들과의 소통 능력과 공감 능력이 커지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좀 변화를 만들어야 그 다음 단계로 이제 혁신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네. 네. 이제 뭐 내가 시장이 됐다고 해서 나 내일부터 이렇게 할 거야라고 전면적으로 확 바꾸기보다는 네. 아래로부터의 어떤 작지만 작은 네. 변화들을 시민들이 체험함으로써 이런 변화들이 모여서 큰 혁신을 이룰 수 있다. 네. 이런 이제 그 포부를 밝히셨고요. 지금 말씀하신 중에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그 준비하신 1번 공약, 대표 공약 이런 게 있으신가요? 제가 그 뭐 대표 공약이라고 아직 좀 그 정리는 안 됐습니다. 네네. 아시는 것처럼 이제 경선하느냐고 바빠가지고 이제 뭐 우선순위는 정해야 되는데 저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당연히 이제 그 경제라든가 이런 네. 큰 공약들을 네네. 뭐 당연히 이제 뭐 우리 지역이 그 바이오 헬스 산업이라든가 이런 건 정말 뭐 세계 3대 바이오 헬스 강국의 그 가장 중심을 청주로 하겠다라고 하는 네네. 그런 이제 전략과 계획들을 가지고 뭐 도하고 협력해서 좀 강하게 추진해야 되고 네. 또 방사선 가속기라든가 이런 쪽도 클러스터를 제대로 형성해서 그것이 좀 미래의 우리 먹거리 산업으로 가도록 하는 건 정말 굉장히 중요하게 앞으로 이제 추진해야 될 우리 지역의 이제 숙제이죠.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런 사업과 동시에 저는 왠지 주민들이 좀 만족하고 체감 가능한 그런 공약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저는 개발해서 그걸 좀 내놓고 싶은 게 사실 욕심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가지 뭐 이제 그 제안한 것 중에 그 뭐 무심천 프로젝트 이런 게 있죠. 그래서 무심천을 이제는 시민들이 그냥 이렇게 바라보는 무심천이 아니라 정말 시민의 생활 공간으로서 무심천이 확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 무심천의 그 이 벚꽃 있는 그 옆으로 오히려 수변 데크를 100리길 수변 데크를 조성해서 시민들이 그것으로 오히려 그 보행도 하고 무심천을 오히려 그 즐기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만들고 또 그것을 여섯 곳의 어떤 큰 테마로 만들어서 여가 공간에서부터 뭐 생활 체육 공간 이렇게 다양한 테마형 공간이 만들어 시민들이 그냥 무심천이 안에 생활 속으로 좀 확 들어오게 하는 그러면서 그것이 어떤 성장의 동력이 되게 하자 뭐 그런 계획이고 그 위에 지금 현재 그 인도로 쓰는 다리 중간에는 그 광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시민들이 어울려서 버스킹도 하고 뭐 이렇게 네, 그런 다양한 이제 좀 시민들이 참여하면서 놀고 즐길 거리를 좀 만들어 나가는 좀 무심천 프로젝트 이것이 저는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는 좀 삶의 질의 시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장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시민들이 아 내가 정말 이 곳곳에 즐길 거리가 있고 뭔가 그 어울려서 함께 뭔가 공동체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좀 다양한 그런 시설들이라든가 공간들, 프로그램들 이런 것을 그 확대하고 키워나가는 것 그래서 그게 이제 저는 생활정치 시대의 개막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시대를 이제 만들어가는 뭐 이건 이제 시장이 바뀐 이유는 새로운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일을 좀 만들어가려고 하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 그 우리 가게 전담 예술가 제도 이런 걸 좀 해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 가게 전담 예술가 제도. 우리 중소 자영업자들이 그 우리 뭐 식당 같은 데 가보면 그 간판서부터 뭐 그 각종 메뉴판 이런 걸 보면
굉장히 정형화돼 있고 딱딱하잖아요. 네네네. 좀 예술가들이 그걸 좀 만들어서 아. 그 가게를 새로 디자인해주면 저는 가는 분도 좋고 그것 때문에 장사도 잘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그리고 예술가들이 그 일을 하면서 일정하게 그 인건비를 받고 그러면 이분들이 생계가 안 돼서 떠나는 예술가가 많아요. 지역에 영향 있는 젊은 네네네. 특히 예술가들이. 네네. 이분들은 그 일을 하면서 정당한 보상을 받고 그걸 기반으로 본인의 예술 창작 활동을 지속하면서 지역에 또 문화예술이 활성화될 수 있게 하고 뭔가 이런 일들을 좀 곳곳에 새롭게 좀 시작하고 싶고 그렇군요. 또 네. 제가 마을관리소도 좀 만들고 싶은 거예요. 마을관리소요? 네. 네. 아파트에 가면 아파트 관리소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수많은 그 아파트 사는 분들의 필요를 해결해 주죠. 네. 근데 일반 이 저기 기존의 구도심 지역이나 주택가 지역은 그런 서비스를 못 받잖아요. 아파트 관리 사무소 같은 데가 없는 거죠. 그렇죠. 네네. 그래서 마을 관리소를 만들어서 거기서 주민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거기서 뭐 공유 그런 뭐 공구 대여도 해주고 택배 같은 것도 받아주고 동네에 뭐 수리 같은 거, 집수리 같은 게 필요하면 네네. 그런 걸 주민 자치적인 어떤 역량을 가지고 지원도 하고 그런 식의 어떤 그 지원 시스템. 그러면 아, 내가 정말 혜택받고 있구나. 뭔가 내가 청주시민으로 살면서 뭔가 좀 공동체에 기반하여 지원을 받고 있구나. 뭐 이런 걸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그런 네. 일들을 좀 만들어가고 싶다. 만약에 시장이 되신다면 이런 일이 있겠군요. 이제 제가 이제 식당에 가면 메뉴판 네. 맨날 보던 그거 외에 그렇죠. 색다른 메뉴판을 볼 수 있게 네.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군요. 자, 지금 뭐 상대 후보 얘기도 좀 해봤고요. 뭐 판세 분석, 당선 가능성, 그다음에 시장이 된다면 이런 얘기 쭉 들어봤는데 사실 오늘 저희 콘텐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후보 탐구 생활이에요. 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일평생에 대해서 쭉 지금 훑어왔죠. 네. 네. 그 정책과 공약, 비전 이런 부분은 뭐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곧 저희 또 MBC 충북에서 이제 토론회가 있죠. 네. 이제 상대 후보와 1대1 토론회를 하시게 되는데 그때 좀 더 자세히 우리 시민들한테 좀 소개를 하고 타 후보와 또 서로 이제 그 의견도 나누면서 좀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곧 있을 거죠. 네. 자, 그럼 공약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자, 이제 마지막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는데요. 네. 이거는 꼭 여쭤보고 싶어요. 그 정말 그 이제 그 뭐 유년 시절부터 뭐 대학 시절 뭐 학생 운동 투옥 뭐 시민 운동 뭐 여러 가지 그 청와대 생활 그 우여곡절도 많았고 여러 가지 인생의 변화들이 많았었는데 그 고비 때마다 그 뭐 조언을 구했다거나 이분이었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렇게 그 멘토로 삼던 그런 분이 있다면 좀 소개를 해주시죠. 그 뭐 우리 지역에 저는 이제 그 동범 최병준 선생님이시죠. 네. 그분은 굉장히 포용력이 큰 분이셨죠. 스스로 자기 주장을 크게 하지 않으셨어요. 언제나 든든하게 이렇게 지켜주고, 저희가 힘들 때 오면 막걸리 사주고, 그러면서 지지해주고, 그리고 외부로 어떤 비난은 스스로 감당해주시고, 그랬던 역할을 해주셨었고, 그래서 그 동범 선생이 돌아가신 이후에 늘 이제 그분의 그런 그 시민운동의 가치와 정신이라고 하는 게 남을 비판하고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따뜻하게 품어주는 네. 것이 진정한 의미의 시민운동이다.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 시민운동이지 날카롭게 남을 흠집내고 그런 것이 운동의 본류도 아니고 정신이 아니다. 라는 가치를 우리 좀 심어주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동범상을 만들어서 또 네. 제가 그것도 제안해서 이렇게 좀 만들어진 아, 그러신 건가요? 있고. 네. 그 후에 시민사회를 포함한 이런 다양한 영역이 서로 그 연대와 협력이라고 하는 가치. 이건 전 시민 속에서 앞으로 그런 가치가 훨씬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만 잘 살자가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살아가는 그런 좀 연대와 협력, 또 나눔과 협동 이런 가치들이 우리 지역 사회에 좀 탄탄하게 뿌리 내려야 저는 자살률도 줄 것 같아요. 네, 네, 네. 네, 그리고 내가 덜 외로울 것 같고 그리고 그런 것이 노년에는 오히려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라는 시스템으로 이게 연계되고 그런 좀 뭔가 이렇게 따뜻한 청주 뭐 그런 걸 꿈꿀 수 있게 해준 분 네네. 예, 저는 동범 선생님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잘 알겠습니다. 역시 그 쭉 얘기를 들어보면서 인생 얘기를 들어보면서 이제 시민
시민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네. 뭐 우리 사회, 아, 우리 청주 지역의 대표적인 시민 운동가셨기 때문에 이제 고교 시절에 이제 그 한문 선생님의 어떤 그 네. 백성은 뿌리 있어야 된다부터 네. 시작을 해서 시민들의 힘, 시민들의 네. 변화 뭐 이런 부분을 많이 말씀해 주셨고요. 여튼 이제 뭐 채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뭐 열심히 잘 노력하셔서 시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뭐 최선을 다하시기를 당부를 드리겠고요. 네. 예. 지금 한 시간 반 정도. 아, 예. 네. 혹시 준비하신 얘기 중에 못 하신 얘기 있으세요? 네. 뭐 제가 준비 없이 와가지고요. 이 콘텐츠의 그 컨셉이 그겁니다. 준비 없이 와서 준비 없이 떠든다. 어떠셨어요? 네. 마음에 드셨습니까? 아, 정말 좋았습니다. 네네네. 네. 뭐 그 제 삶을 또 천천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속에서 뭐 이렇게 그 제 이 인생의 스토리가 네. 좀 건조하지만은 않았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저는 되게 굉장히 다이내믹했는데 한편에 네. 굉장히 단순한 삶이기도 했거든요. 뭐 단순하진 않았는데. 네. 하여튼 감사합니다. 뭐, 네. 이런 또 좋은 기회를 주셔서. 네. 시민들께 그 내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기회가 네. 아, 좋은 기회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하여튼 뭐 오랜 시간 감사합니다. 하여튼 그 선거운동 기간에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네. 네, 건승을 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